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컴퓨터 알고리즘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웅섭입니다. 이번 10월 9일 날 개천절이죠. 한글날인 거죠. 한글날. 죄송합니다. 한글날이고 국경일이기 때문에 수업을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신 국경일 날 수업을 하지 않고 그 대신에 보강으로 보강을 해야 되는데, 주말에는 보강을 하기가 좀 여러분들이 좀 불편할 것 같고, 주중에는 또 시간을 다, 빈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15주차가 끝난 다음에 16주차의 수업을 하기에도 좀 적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대신, 그 10월 9일 수업을 못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대신 하려고 합니다. 네,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간고사에 대한 공지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간고사는 이제 공지한 대로 10월 23일입니다. 10월 23일 날 목요일이고, 네, 범위는 바로 챕터 2까지, 네, 바로 오늘 한 내용까지, 네, 중간고사 범위에 포함을 합니다. 물론 요번에 오늘 이 강의의 챕터 2가 마무리가 안 지어진다면은 아마 다음 수업 시간에 챕터 2를 하게 될 텐데, 이제 그때까지 하는 걸로, 챕터 2까지 시험 범위는 챕터 2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범위는 챕터 2. 그리고 시간은 장소는, 중간고사 장소는 공지했던 대로 5일 43인가요? 여기에서 시간은 바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시 수업 학생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일부 공유가 되기 때문에 한시 수업 학생 같은 경우는 2시 55분까지 계속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험 준비 대비 연습 문제를 몇 개 올릴 건데, 아마 이번 주 내로 이 클래스에 공지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맞춰서 했으면 좋겠고요. 뭐 여러 가지 이 클래스에 공지한 연습 문제라든지 기타 관련 Q&A를 A 시간을 10월 21일 맞죠? 10월 21일 월요일 날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맞춰서 좀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Q&A 끝난 다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언제든지 질문은 제 연구실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카톡이라든지 하는 방법으로 질문하면 제가 가능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할 정복, 이번 내용은 이제 분할 정복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분할 정복이라고 합니다. 분할 정복이라고 하고요. 디바이드 앤 컨커 해서 지난 시간에 간단한 분할 정복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우선 분할 정복은 제기로 진행을 하면서 어떤 문제를 서브프라블럼으로 분할시켜서, 네, 서브프라블럼을 해결함에 의해서 문제를 제기적으로 해결하는 게 이제 분할 정복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지난 시간에 얘기한 약간 코드인데, 방법론적인 코드인데, 조금 이 방법이 뭐 모든 분할 정복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다라기보다도 하여튼 일반적인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점은,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점은 우선 문제를 분할을 해야 돼요. 분할을 이렇게 디바이드에 거쳐서 분할을 해야 되는데, 분할을 하는 단계인데 꼭 반으로 분할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은 분할하는 뭐 방법은 둘, 넷, 여섯, 여덟 뭐 어떻게든 상관이 없지만은 중요한 거는 분할할 때 임의로, 무작위로 분할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나누고, 그럼 나눈 방법을 재기적으로, 이게 솔루션이죠. 재기적으로 해결을 해요. 물론 아직 그 답은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알고리즘 작성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뭐 답이 나올 리는 없겠죠. 하지만 전제 조건을 답이 가지고 있다, 각 솔루션에 대한 분할된 내용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답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원래 오리지널 문제에 대한 답으로 변환을 시키면은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면 바로 분할 정복에 대한 알고리즘을 적는 거다, 기술 만드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했던 예는 바로 뭐냐면 먼저 나눠요. 아, 그리고 또한 가지 잊으면 안 되는 게 바로 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그 사이즈가 굉장히 작을 때, 사이즈가 굉장히 작게 되면은 문제에 대한 해답도 굉장히 쉽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작다는 게 어느 정도 작은 거냐 하면 직관적으로 답을 바로 낼수 있는 정도. 사이즈가 클 때는 어떤 복잡한 알고리즘이 있다고 쳐도 사이즈가 작을 아주 매우 작을 때는 어떤 그 입력의 사이즈가 작을 때는 직관적으로 답을 낼수 있는 정도까지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의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방법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제풀로 이제 곱셈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먼저 나눠요. 요런 인풋을 나누고요. 그리고 각자에 대해서 나눈 각자에 대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는 거죠. 바로 요게 이제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라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합니다. 그럼 그 결과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아직 곱셈 알고리즘은 완성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현재는 없겠지만 하여튼 있다고 가정하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 결과를 어떤 식으로든 조합을 해서 이와 같이 조합을 해서 원래 오리지널 답에 대한 이런 내용 부분 파티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오리지널 답을 만들 수 있는 식을 만든다면은 그렇다면은 바로 이게 분할 정복에 의한 알고리즘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이즈가 아주 작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사이즈가 아주 작을 때는 간단해요. X와 Y가 각자 1비트라고 한다면은 네. 1 곱하기 0은 0이고요. 0 곱하기 1도 0이고 0 곱하기 0은 0이고 1 곱하기 1은 1인데 요거는 바로 AND 오퍼레이션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여러분들이 아니라 쉽게 풀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그래요.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분할 정복을 하게 되면은 요 정도의 시간은 걸린다. 하지만 여기에 최종 마지막 단계에서 좀 최적화된 단계로 곱셈의 수를 줄였더니 다음과 같이 된다. 이게 바로 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고요. 네, 이거를 이제 알고리즘의 기술한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먼저 이 부분이 분할, 디바이드 하고요. 분할하는 단계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대한 부분적으로 제기를 써서 적용을 해서 어떤 부분 답에 대한 답을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그 내용을 조합, 부분의 결과를 조합해서 어떤 최종 결과에 대한 답을 낼수 있도록 조합한다면은 그래서 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거 요 부분이랑 제기를 호출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하는 부분과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같이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사이즈가 아주 작을 때, 사이즈가 충분히 작을 때. 네, 요 부분에서 해결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건 AND 오퍼레이션이에요. AND 곱셈일 수도 있고 AND 오퍼레이션도 되니까 비트 사이즈가 1일 때는 1비트로 완성이 되니까 AND 오퍼레이션과 같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분할 정복으로 인한 곱셈 알고리즘이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네, 요 다음 그림은 그 곱셈 알고리즘에서 제기 호출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우선 요 원래 얘가 x와 y의 곱셈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얘를 세수 나눴죠. 얘는 바로 x, l, y, l이고요. x, r, y, r이고요. 그다음에 x, l y 1001이면은 네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요거는 바로 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라 네이 부분은 XL 플러스 XR과
YL 플러스 YR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세 부분은 나눠서 네 하고 이 부분들이 각자 제기로 또다시 호출이 되고 같은 식으로 셋씩 호출이 돼세 개씩 호출이 될 거예요. 각자의 곱셈이 세 개씩 호출이 되는데 제가 그림은 좀 잘못 그린 것 같군요. 네 다시 그러면 세 개씩 다시 호출이 되고 네또 나눠지겠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1011에 대해서 오니까 10뭐 곱하기 11 또는 11 곱하기 네, XR이니까 네, 11 곱하기 YR 10뭐 이런 식으로 네, 호출이 계속 되다가 언젠가 바로 요 시점까지 재기 호출이 되고요. 요 결과 값을 받아서 리턴에서 조합해서 요두번이 바로 앞 단계에 대한 결과 값이 나오고 다시 앞 단계로 결과 값을 리턴하게 돼서 최종적으로 값을 나오게 하는 게 바로 재기 호출에 의한 네, 내용 곱셈입니다. 그래서 재기 호출에 대한 분할 정보는 재기 호출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시간 복잡도 분할 정복에 대한 시간 복잡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모양의 점화식으로 시간 복잡도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기 호출, 분할 정복의 경우는 분할 정복은 재기 호출을 통해서 보통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분할 정복을 쓰게 되는 경우는 이런 식의 요와 같은 식의 그 시간 복잡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점화식 계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했었는데 뭐 여러분들의 어려움 이런 걸 아는지 알고 있었는지 마스터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될 때 공식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요렇게 주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되는데 알다시피 우리는 오픈북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걸 증명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뭐 시간 관계상 증명은 건너뛰고요. 우선은 요 식에 대한 이해만 뭐 우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기 호출을 통해 어떤 분할 정보로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계산을 할때뭐이 식을 바로 쓰면 되는 거죠. 뭐 중간고사든 아니면 다른 시험에서든 똑같이 쓰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식을 이해하면 이래요. 우선은 여기서 A가 있고요. 네, 여기 A가 있고 B가 있어요. A는 뭐냐면 이거는 재기 호출의 횟수가 되겠죠. 호출 횟수. 그죠? B는 뭐냐면은 재기 호출별 사이즈가 줄어드는 빈도, 즉 파티션 크기 감소분. 즉 2분의 1이냐 3분의 1이냐 4분의 1이냐 파티션 크기가 재기 호출별로 감소하게 될 테고요. 요거는 뭐냐 하면은 각 단계에서의 실행 속도가 될 테고요. 즉 재기 호출할 때 대기 호출 각 단계에서의 속도를 표현하는 식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D라는 수가 있을 거예요. 실행 속도. 그러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A가 굉장히 크다면 재기 호출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가 될 테고요. B가 굉장히 크다면은 재기 호출 그 파티션 사이즈가 급속도로 감소하기 때문에 빨리 가장 작은 크기 사이즈 작은 크기가 빨리 도달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D가 크다는 거는 각 단계별로 실행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로그 B의 A, 요거는 뭐냐면 어떤 비율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즉, 재기 호출에 대한 기 호출 횟수와 그 다음에 파티션 크기 감소 비율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재기 호출 횟수, 파티션 크기 감소에 대한 비율. 그래서 그 비율이 예, 비율보다 각 단계에서의 실행 속도가 굉장히 크다면은 이렇게 큰 거죠. 그렇다면은 뭐 재기 호출과 상관없이 실행 속도는 요 단계별 각 단계에서의 각 재기 단계에서의 실행 속도에 의존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요 비율이
각 단계보다 굉장히 크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실행 속도는 이와 같이 n의 로그 b의 a승 이런 식으로 가고요. 만약 그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는다라고 한다면은 n의 d승에 로그 n을 곱한 정도 값이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즉 재기호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많이 일어나는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파티션 크기가 그렇게 덜 감소하더라. 근데 그 상대적인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은 그 단계별로 단계 각 파티 그 재기호출 단계에서의 실행 속도에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실행 속도 대비 파티션이 그렇게 좀아 많이 호출하는 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많이 호출한다 싶으면은 바로 마지막 단계로 네 전체적인 실행 속도는 n 로그 b의 a승 이렇게 될 테고요. 그게 아니라 각 단계 실행이 그 재기호출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에 비해서 또는 실행 속도에 비해서 재기호출이 그렇게 많이 또는 감소폭이 굉장히 많다면은 결국 전체적인 실행 속도는 바로 n의 d승 각 단계의 실행 속도에 의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식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좀 걸리는 점화식 계산을 하지 않고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중간고사 시험 문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은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은 굳이 점화식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이 식을 쓰면 되는데 그럼 굳이 이걸 쓰면 되지 왜 점화식 계산을 했냐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식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연습상 한 거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분할 정복 하게 되면은 가장 뭐 여러 가지 응용이 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유명하다고 해야 될까요? 가장 많이 쓰이는 예제프는 바로 바이너리 서치. 이걸 우리말로 이진 탐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진 탐색. 네, 이진 탐색. 이거는 좀 글씨를 다음 색깔 쓸 수 있게 이진 탐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진 탐색. 이진 탐색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뭐 어떤 데이터가 정렬이 돼 있을 때 정렬이 돼 있어요. 어떤 데이터가 쭉 정렬된 데이터에서 정렬된 데이터. 그래서 어떤 값 x에 따른 밸류를 찾고자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검색하느냐 하면 x에 대해서 네, 이진 탐색은 중간값을 보고 그 값보다 크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위에 값을 보고 작다라고 하면 밑에 부분을 찾는 이런 탐색이 이진 탐색이라는 건데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뭐 어떤 데이터가 정렬돼 있어요. 2, 3, 5, 7, 9, 14, 19, 20, 22뭐 이런 식으로 값이 있는데 우리가 찾고 싶은 값이 예를 들어 K가 만약에 5란 값 5가 있는지를 찾고자 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이진 탐색입니다. 이진 탐색 가운데 값을 봅니다. 가운데 값을 보는데 글쎄요. 가운데 값이 네, 여기가 가운데가 되겠네요. 가운데 값 네. 가운데 값을 봐서 5와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9는 5보다 크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여기를 버리고 여기에 한해서 다시 검색을 진행을 해요. 검색을. 그래서 여기에 가운데 값인 얘를 네. 얘를 5와 비교합니다. 5와 비교. 그래서 마치 5와 비교해서 맞게 나왔으니까 드디어 찾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진 탐색입니다. 뭐 이거는 전화번호부에서 예를 들면 특정인의 전화번호를 찾고 싶어 한다. 전화번호를 찾는다. 라고 하면은 하나 방법은 처음부터 다 뒤지는 거예요. 전부 다 뒤지는 방법이 있어요. 전부 다 하나부터 전부 다 처음부터 쭉 뒤지는 방법인데 이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전화번호부의 가운데를 봅니다. 가운데 보고 전화번호부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목록이 있다고 하면은 전화번호부의 가운데를 먼저 보고 여기에 있는 이름 가운데 이름과 찾고자 이름을 비교.
비교해서 만약에 가운데 있는 이름이 찾고자 하는 이름 K랑 비교해서 가운데 이름이 크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검색을 하는 거죠. 검색을 하고 여기를 버리는 겁니다. 버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반대다라고 한다면은 반대로 네, 검색은 이쪽이 하는 거고 네, 여기를 버려야겠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진탐색이 될 테고요. 이진탐색. 그래서 여기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검색을 하는데 검색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도 검색하는데 여기서도 역시 가운데를 또 가지고 또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가운데 이름과 K를 비교해요. 비교. 그래서 만약에 비교해서 만약에 그 이름이 작다. 비교된 이름이 K보다 작다라고 하면 그 나머지를 줄이고 여기에 대해서 검색을 진행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이진탐색입니다. 이진탐색. 그래서 이진탐색에 대해서 네, 다시 쓰게 되면은 요렇게 네. 이진탐색은 어떤 문제는 K라는 값을 정렬된 곳에서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이진탐색은 다음과 같이 네, 먼저 중간에 로케이션 중간에 A라는 것의 중간에 위치한 값과 K를 비교해요. 그래서 만약에 K가 네, 죄송합니다. K가 작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네, 첫 번째 하프 A의 첫 번째 하프죠. A의 첫 번째 하프에 대해서 재기적으로 검색을 또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나머지 하프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코드 EL 돕기에서 슈도 코드로 쓰게 되면 이렇습니다. 바이너리 서치를 BS라고 합시다. BS. 그리고 입력 값은 K이고 A라는 배열이에요. 그래서 input K 찾고자 하는 값, 찾으려 값, A는 배열, 이렇게 두 개가 있다면, 인풋이 있다면은, 네, 아웃풋은 뭐냐면은, 아웃풋은, 여기서는 뭐, yes, no?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네. yes, no가 되겠죠. yes, no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는 A의 K가 있는 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치. 뭐, 이건 뭐 하기 나름인데, 약간. 그래서 먼저 할 일은 이 분할 정복으로 풀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걸 해야겠죠. if, 먼저 사이즈 작을 때, A의 사이즈는 1이다. 라고 하고, 만약에, K는 A 죄송합니다. 원소 A의 원소니까 A의 원소값과 같다고 하면은 뭐 return yes 이렇게 될 테고요. 아니면은 else return no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아주 작은 값일 때, 이거는 아주 작은 값일 때, 아주 작은 값일 때 얘기고, 그 다음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예, 그렇죠. 그 다음엔 파티션인데, 파티션은 어떻게 나누냐면은, 반씩 나눠요.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면, A1, A2로 나눕니다. A2로 파티션을 나눠요. 그래서 절반씩 나눕니다. 정렬, 아, 죄송, 배열인데, 네, 큰일 났군요. 네, 이진탐색에 대한 요 이해를 좀 높이기 위해서 네, 이에 대한 그 슈도코드를 좀 간단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진탐색에 대한 슈도코드는 뭐 다음과 같이 볼수 있어요. 우선 이진탐색을 BS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시다. BS고 입력값은 K란 값, 찾고자 하는 값이죠. 찾으려고 하는 값. 그리고 A라는 배열, 이 입력으로 보통 오는데요. 인풋은 K. 이거는 찾으려고 하는 값이죠. 찾고자 하는 값이고요. 그리고 A는 정렬된
배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진탐색은 정렬된 배열에서만 네,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네, 출력은 아웃풋은 뭐냐면은 아웃풋은 뭐 yes 찾았을 때 yes 또는 no 같은 답이 될수 있고 또는 A에서의 K의 위치가 될 수도 있는데 뭐 여기서는 이제 yes, no 있냐 없냐 값이 K가 있는지 없는지를 리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할 일은 첫 번째 할 일은 A라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을 때 여기서는 사이즈는 1일 때를 가지고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 A하고 절대값처럼 되어 있는 건 A의 사이즈입니다. 요거는 A의 사이즈, A의 사이즈 1일 때 그럴 때는 뭐냐면은 만약에 if K는 A의 value랑 같다면은 뭐 이런 return yes가 될 테고 있으니 찾았으니까 있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은 else 아니면은 이거는 없다는 거니까 return no 이러면 됩니다. A가 작을 때고요. 그렇지 않을 때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먼저 할 일은 분할하는 거죠. 어떻게 분할하느냐 하면은 A를 A1과 A2로 분할합니다. 그냥 사이즈 파티션을 해줘 합니다. 그래서 A는 파티션 A를 A1과 A2로 나눠주는데 이 나눠지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은 그 순서에 따라서 A1은 A의 앞 절반이 될 테고요. A2는 A의 뒤 절반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이렇게 나눠준 다음에 그 다음에 A의 중간값을 미들은 A의 중간값이라는 게 지금 현재는 A가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A란 배열의 딱 절반 정도 위치, 즉 아마도 이렇게 할수 있을 거예요. 미들은 바로 사이즈 A의 절반값에다가 풀로 연산한 값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볼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중간값이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if 이렇게 분할을 했어요. 분할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를 제기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예 우선 앞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K가 if K는 A.A의 미들값의 밸류보다 K가 크다면은 그렇다면은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다시 return 하고 bsk에다가 a2 요런 식으로 네, 할 테고요. else라고 하면은 return 아, 죄송합니다. 하나가 더 빠졌군요. 아, else 하고 다시 else if K는 A의 middle 좀 value middle 값보다 작다면은 return 잠깐만 이게 왜아네 return 하고 BS K에다가 A1을 적용하면 될 겁니다. 재기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은 else 마지막 값은 뭐냐면 이거는 else는 k는 a의 middle의 value와 같다는 거니까 네 요런 그럼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return yes라고 하면은 됩니다. 네, 네 요런 식으로 하면은
됩니다. 물론 여기는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얘가 이건 이제 사이즈가 작을 때 사이즈가 small enough, small enough일 때 그리고 여기는 이제 divide가 될 테고요. divide 여기가 이제 제기로 적용하는 단계가 될 텐데 여기서는 근데 보면은 알겠지만은 뭐 컨커 단계는 별로 보이지 않아요. 뭐 조합하는 단계는 없는 게 왜냐면 이건 서치니까 그 아까 말했던 패턴이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이렇습니다. 그 제기 적용을 해서 그걸로 충분하면은 더 이상 단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개를 하는데 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점은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요렇게 파티션을 나눠서 A와 A1과 A2만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K 값이 A의 중간 값보다 A의 중간 값보다 크다라고 할 때는 A1은 검색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제기 호출을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검색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면 와서 살인 사건의 용의자를 수사한다고 할때뭐 알리바이나 이런 걸 보잖아요. 처음에는 아주 방대한 사람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사를 계속 거듭하면서 뭐 알리바이가 맞는다든지 아니면 동기가 별로 없어 보인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친분 관계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관련이 없다 뭐 얼굴이 본 적도 없다든지 아니면 뭐그 사람이 무슨 뭐 대리로 뭘 나쁜 짓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든지 뭐 등등 이런 거 있으면 용의자 계속 줄이잖아요. 계속 줄여서 최종적으로 범인을 찾듯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검색이란 단계 검색에서는 이진 탐색은 반으로 파티션을 나눈 다음에 나누고 필요 없는 데이터 값이 여기는 없을 거야. 여기는 없겠지 하는 값을 그냥 날리는 거야. 날리고 나머지 있을 법한 곳에 집중해서 계속 탐색을 진행을 하는 게 바로 요 이론 내용입니다. 이진 탐색이라는 게 어떤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가 없을 만한 곳, 그 있을 만한 곳을 찾는데 어떻게 찾냐면 없을 만한 곳을 그 검색 스페이스에서 제거를 시켜요. 그래서 반으로 나눈 다음에 데이터가 있을 만한 곳만 찾아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검색을 진행하다가 데이터 찾거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그 스페이스가 여기 같은 게 검색하는 공간이 절반씩 줄잖아요. 절반씩 줄다가 최종적으로 더 이상 줄어들 공간이 없을 때까지 진행하는 게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시간 복잡도를 계산을 하면은 이래요. TN은 T의 2분의 n 더하기 재교출 한 번만 합니다. if 했으니까 그리고 앞에 나오는 부분은 한 상수 시간 정도 될 테니까 뭐요 정도로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c는 뭐냐 c 곱하기 n의 0승이니까 마스터 이론을 여러분들이 적용하게 되면은 아마 여기에 대해서 시간 복잡도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시간 복잡도를 구하게 되면은 바로 앞에 마스터 이론을 적용시켜서 d는 0이죠. d는 0이 될 테고요. d는 0, d는 0이고 0이 로그 b의 a, 2의 a는 2의 1이니까 얘는 0이니까 결국은 얘는 시간 복잡도는 비고의 로그 n, 네, n의 0승 곱하기 로그 n, 요거는 뭐냐면 비고의 n의 0승에다가 로그 2의 1, 이렇게 되니까 죄송합니다. 여기서, 요런 식으로 해서 답은 비고의 로그 n 정도만의 검색을 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좀 글씨는 좀잘못 썼지만 잘 보게 되면은, 제기 호출, 이게 분할 정복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먼저 작을 때, 사이즈가 작을 때와, 그 다음에 파티션을 나눈 다음에 그 나눈 파티션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은 또 다른 분할 정복의 예인, 머지 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머지 소트도 역시 분할 정복의 예인데요. 이 머지 소트의 기본적인 원리는 이래요. 먼저 리스트가 있으면은 이건 정렬된 리스트는 아닙니다. 무작위된 리스트이고요. 정렬된 리스트를 둘로 나눠요. 나누는 건 이제 랜덤하게 나누는 거죠. 아니면 랜덤하게 나누거나 아니면 앞뒤로 잘릴 수 있고요. 그리고 두 개를 나눈 다음에 재기적으로
각자를 재기적으로 정렬을 한 다음에 머지하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머지소트라고 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머지소트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입력이 A부터 AN까지 배열 될 테고, 이건 정렬된 배열은 아닙니다. 정렬된 배열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배열이죠. 여기서 출력은 정렬된 값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여기서 머지 소트 할때 여기를 요 부분을 이제 보게 되면은 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게 반으로 분할됐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절반씩 분할한 다음에 머지 소트를 적용을 시켜요. 머지 소트를 적용시켜서 그 결과 값을 머지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머지 소트는 이게 재기로 적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분할하는 단계예요. 이건 한 줄로 표시해서 그런데 분할해서 여기는 이거는 앞부분이 될 테고요. 왜냐면은 1부터 2분의 n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뒷부분이 됩니다. 뒷부분. 분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재기적으로 머지 소트를 적용시키고 그 결과를 머지라는 걸 통해서 하는데, 그렇다면 머지라는 부분도 이제 구현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머지는 두 개의 배열이 있으면은 그거를 concatenate라고 해서 이런 걸로 한다라는 거고, concatenate 뜻이 뭐냐면은 얘는 뒤에 붙인다라고, 붙임. 요게 이제 concatenate의 뜻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머지 소트의 이그젬플을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배열이 요렇게 12, 5, 3, 7, 13, 1, 6이라면은 얘를 분할해요. 어떻게 분할하면 하냐면은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요렇게 디바이드를 해서 2, 3, 5, 10. 요거를 분할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기를 분할하는 게 아니라, 먼저 분할을, 얘를 분할하는 거죠. 얘를 어떻게 분할하냐면은, 10, 2, 5, 3으로 분할하고요. 요거는 7, 13, 1, 6으로 이렇게 분할합니다. 이렇게 나누고요. 얘를 또 분할해요. 어떻게 분할을 하냐면은, 10, 2, 5, 3, 이렇게 분할하고요. 얘도 역시 분할하죠. 7, 13, 1, 6, 이렇게 분할을 하면은, 얘를 또 분할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분할이 되고, 5, 3도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되고요. 7, 13이 이와 같이 분할이 되고, 1, 6은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분할이 돼서, 이렇게 분할이 되면은 재기적으로 계속 분할 그 머지 소트를 호출해서 다음과 같이 디바이드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마지막 단계에서 분할 더 이상 분할할 데가 없으면 얘네 둘을 컨케트네 머지라는 단계 통해서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합치는데 그냥 합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작은 숫자가 앞으로 나오고 큰 숫자가 뒤로 나오게끔, 5, 3도 역시 작은 숫자가 앞에 큰 숫자가 뒤에, 7, 13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요 단계가 이제 이 단계가 머지 단계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머지 다 머지 단계에서 이렇게 되고요. 요이이 단계 또 다시 머지 단계를 구성을 해요. 머지 단계. 근데 여기서의 머지 단계는 바로 여기서 디바이드 분할을 하잖아요. 여기서 디바이드한 단계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얘네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얘네들이 디바이드와 컨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머지라는데, 머지하는 내용은 이래요. 두 배열을 비교해서 예를 들면 여기 2와 10이 있고 3과 5가 있으면은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이래요. 처음에 여기 앞에 값을 비교해봐서 가장 작은 값을 여기다 써줍니다. 2를 써주고요.
그럼 얘는 이제 B가 됐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럼 3과 10을 비교해서 작은 값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3을 썼으니까 다음에 여기로 넘어가서 5와 10을 비교해서 5를 써주고 10을 써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써주는 게 머지 알고리즘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 2, 3, 5, 10, 1, 6, 7, 13도 마찬가지로 2, 3, 5, 10과 1, 6, 7, 13도 마찬가지로 먼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둘을 비교해요. 1과 1을 비교해서 1을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얘 써줬으니까 뒤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2와 6을 비교해서 2를 써주고 다시 넘어가서 3과 6을 비교해서 3을 써주고 그리고 5와 6을 비교해서 5를 써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10과 6을 비교해서 6을 써주고 7을 써주고 10, 13 이런 식으로 배열을 만드는 게 바로 머지 소트고 이게 머지에 있는 이게 머지 단계에서 하는 일이고요. 요 머지는 앞서 예를 들다시피 concatenate라는 오퍼레이션을 가지고 합니다. 즉 여기 내용을 보면 두 개의 배열이 있으면은 x1과 y1을 비교해서 x1이 y1도 작다면은 x1을 제일 위에 먼저 넣는 거예요. 넣고 나머지 여기 2부터 나머지 x의 나머지와 y의 나머지를 머지 오퍼레이션은 재기적으로 호출한다. 반대라면은 y1을 먼저 갖다 놓고 나머지 x의 나머지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y의 나머지 y1을 뺀 나머지를 다시 머지 오퍼레이션으로 재기 호출을 해준다. 재기를 해준다라는 식으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 복잡도는 머지가 리니어 시간만에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k 플러스 l k가 바로 x의 길이 얘는 y의 길이를 나타내는 머지가 요 정도 걸릴 테고요. x의 길이 더하기 y의 길이는 전체적으로 n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 길이는 n으로 보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는 요 정도 머지가 이 정도 걸리고요. 재기 호출이 두번 일어나고 각 재기마다 반씩 갈리기 때문에 2분의 n에서 요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를 마스터 이론을 대입시켜 보게 되면은 얘는 n의 1승이고요. 얘는 로그 b의 a는 1이니까 같죠. 그래서 n 로그 n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네, 다음은 분할 정복이란 방법을 사용해서 중간값을 찾는 그런 알고리즘을 소개하겠습니다. 중간값을 찾는 이 문제는 정렬되어 있는 이런 집합이 아니고요. 정렬되어 있지 않은 그런 집합에서 중간값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렬되어 있는 집합에서 중간값을 찾는 거는 바로 인덱스 있으면 가운데 있는 배열이 있으면 가운데 있는 값을 바로 찾으면 될 텐데 뭐 그런 문제는 아주 쉽겠죠. 중간값 찾는 건 아주 쉬울 텐데 여기는 정렬되지 않은 그런 집합에서의 중간값을 찾는 문제를 알고리즘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은 집합에서 k번째 작은 값을 찾는 문제와 사실 같은 문제라고 볼수 있어요. k번째 작은 값을 찾는 문제는 우리가 중간값이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은 전체 집합이 사이즈 A란 집합이 만약에 N이라고 하면은 2분의 N번째 작은 값을 찾는 문제이거든요, 사실은. 그죠? 2분의 n, 뭐, 이거는 중간값이라면, 이거 풀어 연산하면 될 테고요. 그러면은, 뭐, 이거는 k번째 작은 값을 찾는 문제와 뭐 같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 어떻게 푸냐 하면, 먼저 임의의 리스트 S에서 임의의 어떤 원소를 하나 고릅니다. 임의로 고르고요. 랜덤하게 고르고요. 물론 랜덤하게 고를 수도 있고 아니면 리스트에 가장 처음에 있는 걸 고를 수도 있습니다. 고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를 V를 고른 다음에 V란 값을 따라서 S라는 집합을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V보다 작은 값을 가지는 집합. 이거는 뭐 편의상 S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V와 같은 값을 가지는 집합. 요거는 S2, 그리고 V와 큰 값을 가지는 집합, S3, 요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근데 이 경우에 요이 단계가 이제 디바이드 단계라고 할수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나누냐는 거죠. 지금 이게 정렬되어 있는 집합이라면 바로바로 잘리면 될 텐데 K번째가 인덱스 값을 취해서 거기서 잘라서 그보다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뭐 이렇게 잘리면 될 텐데 이 집합은 정렬되지 않은 그런 집합에서 리스트에서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알고리즘이 필요한데 이 알고리즘이 바로 파티션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파티션 알고리즘은 나중에 좀 이따 소개할 텐데 파티션 알고리즘은 조금 이따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나중에 실습 시간에 기회가 있을 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 파트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상황에 맞춰 가지고 상황에 맞춰서 K번째 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눈 다음에 사실 그 전에 이진 탐색 바이너리 서치를 했는데 그건 나눈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은 날리고 필요 데이터가 있을 만한 공간만 검색을 계속 재기적으로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역시 이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파티션을 통해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리스트가 세 가지 파티션이 나오는데 S1, S2, S3가 나오는데 이 중에 K번째 값을 찾기 위해서 세 가지 파티션 중에 하나만은 나머지 둘은 버리고 하나만은 하나에 대해서 파티션 하나에 대해서 탐색을 진행하도록 하는 게 바로 이 분할 정보를 사용한 중간값을 찾는 알고리즘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거는 K라는 값 이게 값의 밸류가 아니라 K번째 작은 값이거든요. 찾고자 하는 K번째 작은 값. 그래서 이걸 찾기 위해서 먼저 셋을 어떤 주어진 리스트를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검색을 진행하는 게 이제 분할 정보 알고리즘이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애초에 집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S가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V를 임의로 5, 5는 여기 있는 숫자입니다. 5를 임의로 여기도 또 있네요. 어쨌든 임의로 5라고 잡았을 경우 얘를 어떻게 하냐면 디바이드 단계에서 얘를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5보다 작은 값만을 가지는 SL, 그리고 5와 같은 값을 가지는 SV, 그리고 5보다 큰 값만을 가지는 SR, 이렇게 세 개로 파티션을 나눕니다. 파티션을 나눈 다음에 요 크기를 각자 측정을 해요. SL은 크기가 셋이고요. 크기. 그리고 SV는 크기가 둘이고요. SR은 크기가 전체가 6개죠. 물론 S는 크기가 11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K번째 값을 찾는다고 하면은 요 크기를 고려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K가 SL보다 작다. 즉,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로 작은 값을 찾고자 한다면은 바로 실렉션 SA라는 알고리즘이 있으면 여기서 SL에 대해서 K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K번째 작은 값을 재기적으로 찾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검색 공간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K가 3보다 크고 그 다음에 3과 2를 더한 값보다 작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V. 왜냐면 V랑 같은 값을 다 SV에다가 모아놨으니까 V가 될 테고요. 만약에 그 값이 SL과 SV의 값, 그 3과 2, K 값이 3 더하기 2, 즉 5보다 큰 값이라면, 즉 여섯 번째로 작은 값보다 큰 값을 찾으려고 한다면은 바로 이렇게 요 공간 SR이란 공간에 대해서 검색을 해야 될 테고요. 여기에 입력 값은 K에다가 SL과 SV를 뺀 값이 바로 그 입력 값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 이그젬플을 가지고 이 이그젬플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일곱 번째 작은 값즉 K는 7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실렉션 S7 요렇게 입력이 될 텐데 얘는 일곱 번째 작은 값이니까 파티션 후에 결과로 봐서 SL과 SV는 이미 해당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SL은 크기가 3이고 SV는 크기가 2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사이즈를 줄여서 SR에 대해서 검색을 진행하는데, SR에서 몇 번째냐 하면 일곱 번째로 작은 값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SL과 V는 그게 다섯이니까 SL에서 두 번째, SR에서 두 번째로 작은 값을 찾는 문제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검색 공간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탐색 공간을 줄이고 줄이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그 K 값과 일치하는 그런 집합, 파티션을 찾을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즉, 그 S에서, 예를 들면 S에서 일곱 번째 찾는, 일곱 번째로 작은 값을 찾는 문제는 SR에서 두 번째로 작은 값을 찾는 문제로 바꾼다는 거죠. 그렇게 탐색 공간을 줄이는 거예요. 이진 탐색이라는 것도 결국 스페이스가 있으면 그냥 탐색 공간을 계속 줄여가면서 원하는 값이 나오는 공간까지 계속 탐색 공간을 줄여간다고 한다면은 이 여기서도 이그 분할 정복을 통한 중간값을 찾는 문제도 파티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전체 공간을 셋으로 나눈 다음에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 찾고자 하는 값이 있을 만한 공간 하나만 선택하고 그에 대한 패라미터는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알고리즘의 요 내용 SK가 SLK, SR, K 빼기, SL 빼기, KSV 요렇게 되는 공간은 이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아마 쉽게 문제 풀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알고리즘상으로도 쉽게 구현할 수가 있고요. 그 내용을 알고리즘으로 만약에 구현하게 되면 이렇게 될것 같아요. 실렉션 S 하고 K가 있다고 하면은 네, 파티션에서 만약에 파티션에서 if 하고 네. if하고 s.value는 k라고 하면은 뭐그 값이 그거겠죠.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다시 얘기하면은 실렉션 sk라고 하면은 만약에 사이즈가 S에 대한 사이즈가 1이다 라고 하면은 뭐 K가 if K는 1이라면은 뭐 맞게 된 거죠. return true. 그래서 K번째 값은 바로 return S.value가 되겠죠. 사이즈가 하나일 때 S. 그리고 아니라면은 else라고 아니라고 하면은 return false 못 찾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건 작을 때 얘기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네, 파티션을 해야겠죠. 파티션. 그래서 파티션을 해야 되는데 파티션. 그래서 S를 어떻게 잡냐면은 죄송합니다. 파티션 하기 전에 먼저 픽 하고 any value 하고 이 value를 v라고 합시다. value v from s. s에서부터 임의의 값을 하나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파티션을 하는 거죠. 파티션을 해서 파티션을 해서 s에다가 V 값도 파티션을 해서 파티션을 두 개를 만들, 세 개를 만듭니다. S, R, S, V, S, L 세 개의 파티션을 만들어요. 요 파티션은 S, R은 V보다 작은 값만을 가지는 S에 있는 S에서 V만을 작은 값만을 가지는 그런 집합이 SR이고요. SV는 V와 같은 값을 가지는 그런 값만을 가진 집합이 될 테고 SL은 V보다 큰 값을 가지는 S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V보다 큰 값을 가지는 그런 원소들을 SL이라고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잡은 다음에 만약에 if에서 K 값이 네. K가 만약에 SR보다 사이즈보다
작다면은 그렇다면 실렉션에서 재기 호출하는 거예요. 실렉션 재기 호출해서 SRK 요렇게 재기 호출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리턴이 여기 들어가야 될 거예요. 잊지 말고 리턴은 넣어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else if k는 sr보다 크고, 그리고 이건 다시 씁시다. sr보다 k가 크고, 그리고 K는 SR과 SV 요 정도 크기 사이라고 한다면은, SV 크기 사이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얘는 값을 찾은 거죠. 그래서 return V를 return하면 될 테고요. 값을 찾았으니까. 그리고 else 아니면은, 그렇지도 않으면은 최종적으로 뭐냐면은 최종적으로 얘는 return selection 하고 sl 즉 sr과 sv에는 찾고자 하는 값이 없고, 그래서 여기에 빼기 sr 더하기 sv 요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찾는 겁니다. 이 원칙은 간단히 설명하면, 우선 어떤 주어진 집합을 셋으로 파티션을 나눠요. 크기에 따라 셋으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은 임의의 값 하나 선택한 다음에 그거보다 작은 값만을 가지는 파티션, 그거보다 큰 값만을 가지는 파티션, 그리고 그거 같은 값만을 가지는 파티션 셋으로 나눈 다음에 셋 중에 적절하게 찾고자 하는 k번째 작은 값이 있을 만한 파티션을 하나만 선택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재기적으로 탐색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다음과 같아요. 우선 재기 호출을 한 번만 해요. 왜냐하면은 셋 중에 하나, 세 파티션 중에 하나만 하니까 재기 호출 한 번만 할 테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랜덤하게 픽하는 부분이라든지 파티션 알고리즘이 한 big O of n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알고리즘은 나중에 소개하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파티션이죠. 파티션.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시간 복잡도는 대체로 big O of n 정도 된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요. 우리가 운이 좋을 때 얘기고, 우리가 운이 없으면은, 운이 없다는 거는 바로 뭐냐면 이 파티션 알고리즘을 할때이 배열이 역순으로 정렬돼 있어요. 즉 이거는 배열이 역순으로, 역으로 정렬돼 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내림차순 정렬 때, 이런 경우에 복잡도를 보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파티션에서 시간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가 있고요. 아, 파티션 시간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파티션을 했는데 파티션 사이즈가 작은 거예요. 나머지 두 개가 작아서 파티션이 3분의 1씩 나눠지는 게 제일 이상적인데, 그렇게 안 되고 하나하나 나머지, 하나하나 나머지, 이런 식으로 파티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운이 좋으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 확률적으로 대충 요 정도가 나온다 해서 big O of n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복잡도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영상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 매트릭스 곱셈과 그리고 분할 정복의 남은 부분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